여기 차에 예. 이런 거 없었어요? 이거 네. 이게 필요한데. 아. 이것도 이것도 빠지셨네 이게. 아. 진행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려? 진행은 뭐 통일 좀 바로 할 거니까요. 한 가지 정도. 지금 차는 어디 있어요? 이 형님 타고 계시는 건가요? 네. 여기 차에 예.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아 붙어 있을 거야 아마. 그 차에 있어요? 붙어. 이거 붙어 있는 거죠? 제 거 네. 붙어 있는 거 맞죠? 예, 차에 있을 건데 이거 이게 필요한데. 아. 이것도 빠지셨네 이게. 아 맞아 이거 차에 붙여야겠을 거야 아마. 아 그럼 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없으면 진행 자체가 안 돼서. 그럼 이게 서류가 오면 진행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진행은 뭐 통일 좀 바로 할 거니까요. 명이 넘어가는 거는 한 7일 정도, 평균 기준 7일 정도 네,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뭐 시간 안 되시니까 등기로 한번 보내주세요. 등기로요? 네, 등기로. 그래도 돼요? 네. 네. 어차피 다 진행만 다 해놓고 네. 그것만 들어오면 바로 이제 접수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시행이라 접수는 오늘 뭐 바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바로 안 될 것 같네요. 이거 와야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그럼 혹시 차가 이제 넘어가면서 계단서가 주고 오고 가고 하진 않죠? 퇴근 계단서. 사모님은 지금 저기 사업장 있으시니까 차를 판매하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에서 오고 가고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네, 어차피 이제 이영호 씨가 사업장 없기 때문에 네. 세금에서 안 끊어도 되거든요. 네, 네, 네. 네. 차 언제 구매하셨지? 이 구매 시점이 언제예요? 20년... 잘 모르겠어요. 언제... 그러니까 구매 시기... 네, 영업료 넘은 구매 시기. 이 차량을 구매한 네, 시기? 네, 네. 모르겠다. 2년은 넘었을까요? 2년 넘었을걸요? 2년 넘었으면 크게 네. 문제 될건 없어가지고 네. 2년 넘었어요. 짜라짜라짠. 아니 네가 지금 그 최초 차량 구입한 그 시기가 2년 경과 된 거잖아. 오케이 알았다. 나중에 전화할게. 여기다 쓸게. 이향우 해가지고 예. 사인하시죠. 아까 그 증명은 그거는 그 원본 자체를 보내달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 그거를 네. 받아서 네. 반납을 하면 네. 다시 또 다시 되돌려고 이제 반납 네. 다시 받아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 돼. 네. 그리고 진행 사항은 제가 이양호님하고 통화할게요. 네네. 다 된 거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증명만 보내주시면 네. 그 다음 주 빨간 날이 더 많아가지고 자격증명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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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냐?